수원 월드 경기장입니다. 2위팀 수원과 10위팀 전남의 경기가 잠시 후에 시작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는 상당히 좋습니다. 습도가 54%, 기온이 이제 27.2도인데 경기하기에는 뭐 굉장히 좋은 날씨죠. 네. 가운데 스텝과 천천히 들어갑니다. 옵사이드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정글에서 왼발 한번 잡고 다시 한번 슛! 뒤로 올랐습니다. 뒤쪽에서 박현범! 자,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에멜턴 씨 다음대로 양상민을 뒤로 줬고 슛! 아! 양상민 선수가 수비 중이군요. 자, 이종호가 들어가고 있고, 자, 볼을 잡고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김영욱, 이현승, 외려 선수들 중에서 자, 다시 왼쪽에서 김영욱이 왼발 슛! 다시 볼이 살아있습니다. 오스나, 아, 빨라요. 이현승, 자, 발빠른 이현승이 오른쪽으로, 아, 자, 한재웅 쪽으로 연결. 한재웅, 볼을 잡아냈습니다. 한재웅, 왼발 슛! 자, 뒤로 한 볼. 고범석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서정진, 아, 조금 터치가 좋지 않았군요. 뒤에서 이영재 왼발 슛! 아! 골! 왼발 슛팅! 이영재! 아, 이영재 선수. 네. 놀랬어요, 이영재 선수가. 순간적으로 빨리 강한 슛팅. 한 25m 왼발 다 이걸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영재 선수의 벼락 같은 슈팅이 나오면서 이영재 선수 올라갑니다. 이러면 이제 쉽게 가는 거예요. 전에 있었으면 잘했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때도 걸린 것이 우회전으로 정확하게 속도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자, 이영재 선수가 전반 15분 제대로 걸렸어요. 허공을 가르는, 자, 이영재 선수의 벼락 같은 슈팅. 이영재 선수 올해 두 골째. 네.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득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는 가운데 운전적으로 붙여줍니다. 해밍, 서정진 다시 뒤로 에벨톤 왼발 슛! 에벨톤 바로 잘 갔지만 정확하게 인택되지 않았어요. 이런 역수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한재웅 쪽으로 역수에 다니는 게 한재웅 뒤로 줬고 슛! 아! 지금 정성준 골키퍼의 결정적인 선방이었습니다. 네, 완전한 찬스를 못 누네요. 네. 이종호 선수 지금 잘해줬거든요. 한재웅 선수가. 네. 이거 완벽한 찬스였습니다. 광양 눈이 이종호의 자 득점 실패. 아, 네, 이현승 선수. 어, 네, 이현승 선수. 네, 개인기와 그리고 좋은 선수. 그렇죠. 자, 아, 지금 볼과 상관없는 지점에서 지금 한재웅 선수. 한재웅 선수가 지금 넘어지면서 약간의 트러블이 있는데. 네. 에벨 선수가 손을 쳤을 때 그다음 액션이 좀 흥분했어요, 선수들이. 자, 조심히 네, 역시 이현재 골키퍼가 그러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자, 조심히 지금. 네.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재웅과 에벨턴 선수가 모두 지금 카드를 받는다. 슛! 자, 앞으로 선수가 지금 업사이드죠. 키가 올라갔습니다. 제이브심이 지금 키를 뿌렸고 에벨턴의 왼발 블록킹 반짝 다시 에벨턴 왼발 다시 감아주고 헤드 골! 에벨턴 선수의 득점이에요. 서정진 선수가 맞지 않았거든요. 한참 해줬는데 이것이 이윤재 골키퍼가 간단히 좀 헷갈렸어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에벨톤의 프리킥이었는데 에벨톤의 상황은 보였고 바람이 없었습니다. 네, 지금은 안 받은 거거든요. 여선 세타리는 슛. 네, 살짝 힐다. 이게 서정수는 나오기도 모르는 머리카락 맞았다 이거예요.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상당히 상대를 페인팅을 했는데 아, 이거는 에벨턴 선수의 득점을 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느린 그림. 네, 살짝 느껴졌어요. 아, 이거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서정진 선수는 이게 본인 네, 머리카락 맞았다 그러죠. 머리카락이 또 머리입니다. 네, 머리카락이요. 찬스가 네. 날 때마다 그 자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아, 에벨턴의 부인이군요. 네. 자, 뒤로 흘렀습니다. 자, 뒤쪽에서 슛! 자, 머리에 두고 말았습니다. 이 차이예요. 여기서 슈팅이 강해가 이유 하나도 없거든요. 이어서 필드 위에서는 51선을 군합 때 공연이 업사임에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거 방향을 틀고 왼발로 자 한번 접고 오른발 갔는데 반대쪽 헤딩슛! 2대1과 2대1은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자, 측면에서 다음대로 좋습니다. 왼발 슛! 아! 이윤재 다시 슛! 아! 끝까지 골에 집중해서 뛰어 들어가면서 이윤재 선수의 선취골을 마무리해주네요. 네, 스케보 선수 저것이 천사예요. 스케보 선수 끝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28 시절을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서정민의 패스 연결. 에멘토의 왼발 슛 이윤재가 반칙 막았거든요. 여기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각도를 잘 밀어놨어요. 네. 에멘토의 강력한 슈팅 이윤재 선방. 하지만 이걸 다시 마무리 짓는 가지고 나도치치보다도 스티븐 선수를 먼저 기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한재우 바운더로 좋습니다. 슛! 어, 지금 바운더로 표면이 열렸어요. 서정진 쪽으로 연결 시도했는데 안재준이 걷어냈습니다. 오른쪽에서 교체 투입된 심동은 반대쪽으로. 어, 정성용 다시 뒤쪽에서. 자, 전남의 공격 이어집니다. 한재우 다시. 자, 한재우. 어, 자, 보스너가 합격하거든요. 지금 공격은 승리 그 유화 지도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오른쪽에서 서정진. 자, 포인트 상대로 슛! 아! 오장은 했어요. 너무 정확했죠? 어? 다시 대피수의 분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브리킹. 자, 그대로 가! 저 브리킹이 됐죠? 브리킹이네요. 네. 정전의 훗바도 브리킹이 올줄 알았는데 안드로이드로 쥐의 협조 때문에 상당히 잘 쳐냈습니다. 자, 코너피에그 시간 뒤로 힘뺐어요. 윤석영 다시 반대쪽 줍니다. 아, 중간에 끌어내고 노범섭 다시 전남의 공격 먼 거리 슛! 오! 좋네요. 완전 슈팅이니까 박선영인데요.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도 있거든요. 자, 헤딩! 슈퍼를 해라고 그래요. 하태균 선수를 막았네요. 하태균이 들어갈 준비를 하는군요. 그리고 스테보 선수가 앞서서 볼 처리를 잘못한 이유가 거기 있을까요? 그렇죠. 자, 박현범이 지금 자, 월패스 슛! 서정진 선수 병 흘려져 있죠. 지금 박현범 선수가 잘 지금 패스도 나쁜 패스였습니다. 자, 에벨톤이 속도를 붙입니다. 에벨톤, 자, 에벨톤이 빠르게 자, 툭툭 치고 올라온 에벨톤이 앞쪽으로 세모! 자, 슛! 너무 잘해 나가 밑집이 돼 있었어요. 네. 그쪽 다. 아, 박현범. 아, 박현범 슛. 박현범의 좋은 패스. 하지만 마무리는 아쉽습니다. 그렇죠. 이용호 선수 모두 박현범의 좋은 패스를 막았습니다. 자, 윤석이 왼발 브레이크 헤딩 슛. 아, 맞아 정확하게 헤딩에 걸렸는데 공격권 투마 역시. 어, 시점 막걸리 지금 막아주고 그만큼 선수한테 강점입니다. 하고 네. 어떤 중량감 있는 그런 나이대입니다. 자, 왼쪽에서 코너킥 헤딩! 오! 신규의 시점을 깨하고 있습니다. 에벨톤 왼발 브리킥 헤딩! 퍼펙트입니다. 앞에서 잘 끊어줬어요. 아, 지금 서정진 선수가 취급했다면 글쎄요, 좀 벽을 쳐온 선수도 굉장히 부담스럽겠어요. 박현범! 좋아요. 벽을 놓고 의심을 많이 했거든요. 경도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오정 선수가 많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아, 최근에 포지션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뒤쪽에서 잡아놓고 슛! 아! 서정진 다시 반대쪽 올라간다! 다시 서정진! 외로 터치한다면서 외로 들어있고 오늘 서정민 선수 이윤재 골키퍼를 뚫지 못하네요. 네, 이제는 그 승리를 이제 잡아야 되는 상황. 그렇죠. 박희 선수가 상당히 승리가 있는 선수로 노려야죠. 자, 힐패스 한번 좋습니다. 그러면 슛! 아! 아, 너무 많이 박수를 받네요. 네, 좋겠죠. 박희 선수도 이윤재 골키퍼의 골키퍼가 아니겠습니까? 네. 자, 측면에서 볼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아, 좋아요, 슛! 깊었어요. 이거를 밑에 했네요. 박형범 그렇죠? 심동은 다시 김신영 쪽으로 아, 짧아요. 어. 자, 볼 뺏어냈습니다. 주심이 시계를 자, 힐끝을 쳐다보다가 아, 퀴스텔을 몰았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자, 아, 어려운 경기 네. 했네요.